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부터 공연권료 지불이 확대되고 거의 모든 서비스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다들 음악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잠잘 때 또는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꽉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소득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8월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전통시장 또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카페나 헬스장 등의 영업장에서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돼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반대측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요. 그렇다고 여론이 아예 좋다고 개정안을 무작정 실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8월, 바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시민의식이 아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지 그게 의문입니다. 네. 또 공연권료 지불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 개정안이 저작권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음원 집계에 대한 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음원 집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창작자들에게 수익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더 전송을 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 장점이 이제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따로 이제 공연권료 를 따로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간편함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음원 집계를 높여주는, 음원 집계 정확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창작자들에게 좀 더 공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용료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최소 4,000원에 이제 이용료가 이제 최대 2만원이에요.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 사실 치킨 한번 참으면 되는 돈으로 이제 음악을 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낸다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게 좀, 네, 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굳이 치킨 얘기까지 꺼내면서 저렴하시다는 걸 굳이 강조하시는데, 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비용은 네. 비용입니다. 2020년까지 지금 저희 나라 불경기가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 2020년 언젠가는 저작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쳐도 굳이 지금 왜 이 시기에 이 말을 해야 하고 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라는 말은 솔직히 창작자들에게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켜져 왔어야 될 사람들의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유지만 된다면 카페나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래가 틀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료로 결국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창작자들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뭐 헬스장의 사장님들이 창작자들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 노래를 트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자기들의 매장의 음악을 틈으로써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지금까지 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카페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카페를 자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카페나 헬스장에 음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와 영상업자 사이에 음악을 틀고 말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업하는 곳의 특정성, 뭐 분위기 등이 뭐 대부분의 노래로 결정되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올 4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통합 징수 제도도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정안만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개정안만을 밀어붙이는 건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인 만큼 선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따와서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잘 이용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잘 구체화를 시키면은 좀 쓸만한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양쪽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어요. 네,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네네. 중간에서 듣는 게 네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기존의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선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업계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저작권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인형뽑기 집게. 이 집게는 왜 인형을 찝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형뽑기에 있는 집게는 왜 찝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